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너무 바빴어요. 지금 여기는 심쿵공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1번 게이트 진짜 뛰어왔어요. 이게 원래 55분 거를 예매를 했다가 제가 늦어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당일 항공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기해가지고 도착! 숙소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한 40분 탔나? 잘못 잡았어요. 너무 멀어. 근데 뭐 바다랑 가까우니까 좋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요. 잘 나옵니까? 여러분 바다예요. 바다 바다라고요. 여러분 대박 사건. 우와,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진짜. 이거 신난 신코기. 저희는 돌덩이를 보러 갑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봐요, 바다예요. 여러분 완전 이뻐요. 저희는 숙소 근처에 있는 올레시장에 왔어요. 서귀포 웨일올레시장 밥 먹으러 시장을 왔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횟집으로 왔고요. 뱅자리돔? 하고 고등어회가 한 마리에 15,000원? 모둠에 해가지고 35,000원에 고등어 한 마리, 그 다음에 뱅자리돔 해서 먹기로 했어요. 밑반찬 이건 고등어회 소스고, 양배추, 묵은지, 도토리묵, 어묵, 막장, 마늘, 다시마, 콩, 상추. 이게 고등어이고, 이게 뱅뭐? 백닭 한 마리. 아니야, 무슨 돔인데? 뱅어돔? 이거 무슨 돔이라고 하셨죠? 뱅자리돔. 뱅자리돔. 요철에는 자리돔, 뱅자리돔이 최고 맛있거든. 네네. 고등어회입니다. 이 양념에 찍어 먹으려고 하네요. 자, 안 찍어 먹고 먹어볼게요. 조금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진짜 기름져요, 엄청. 쪼간장. 고등어를 묵은지랑 같이 싸가지고 볶아. 초간장. 싸는 거는 그렇게 안 힘들잖아. 뱅자리돔은 좀 애가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해요. 사장님들 세 분이 회를 밤에 먹을 거 같다. 회를 밤에 먹을 거 같다. 소주 한 잔 거 같은데. 안타깝다. 근데 고등어가 짜는 거 같아. 지리로 할게요. 네. 밥 나오죠, 반찬이랑. 밥은 형님 1,000원. 우선 그 페북에서 유명했던 벌떡집. 옥돔도 있고, 갈치도 있고, 토끼 닮은 애도 있고, 멍게 해산 말미잔. 얘는 장어야, 장어. 오, 와. 야, 전복 봐. 완전 커. 와, 이게 전복이야. 해삼. 홍삼이래, 홍삼. 그거, 홍해삼. 엄청 커. 와, 성게알인가 봐. 비싸겠지, 이런 거는? 예, 호텔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여기는 바다가 조금 보여요. 가격은 2박 3일 했는데 얼마였지? 한 거의 30만 원 돈? 호텔에서 좀 쉬다가 나왔어요.
내 시정도 좀 하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조개구이 먹으러 왔어요. 이, 아, 이거 부채새우인가? 이게? 그 갑오징어 쭈꾸미 보이고. 헤이! 아! 장아찌, 콧마요, 김, 양배추 데친 거, 묵은지, 쌈장. 채새우 먹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5만원짜리 이거 대왕 조개전골 시켰어요. 와, 뭐야, 누나야, 낙지야? 이 사람이 춤을 너무 격하게 춰가지고 나도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집에 갑니다. 꽤 양이 많았어요. 그쵸? 술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이 많았어요. 너는 바보야. 하!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니, 숙소 호텔로 갑니다.